그냥 캐릭터마다 다 돌려보자. 자,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. 난관이랑 재물 나왔으니까 몸방 넣으면 안 될까? 에다가 몸방 넣고 몸박 발이 회생 넣으면 클강 아니야? 재물 나온 게 좋은데. 몸박이랑 발이만 넣으면 되지 않나? 몸박 발이 회생 구간? 해볼까? 아, 재물 나온 게 너무 좋은데. 아, 몸박이야 금방 구할 수 있을 거고. 거봐, 금방 나오잖아. 진짜 금방 나오네. 아, 마이너스 500원. 핵심 고함 수고. 음성 인식 게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난과는 언제쯤 먹을 수 있을까? 응? 난과 말고 기사. 아, 잘못 말했구나. 이걸 마이크 핵이 이걸 잘못 이도류 있으니까 몸박부터 강화하자. 에이, 이번엔 인식이 안 되네. 핵논란. 여기서 강타 때려놓고 재물 쓴 다음에 무적 이도류 몸박 이렇게 잡자. 텅스텐. 아, 근데 기사 넣는 게 맞나? 나잘 모르겠는데. 근데 기사 안 넣으면은, 기사를 안 넣으면은 진화 때문에 핸드가 터져서 안 되겠지. 해명해. 선택이 아닌 필수구만. 500원. 500원 이름. 에, 저금통이다.
진화에다가 이도류를 넣어야 되는 생각을 좀 했는데. 오리하르콘 골드. 여기서 골드 받고 저희 위에서 잘까? 지금 강화 급한 카드 없다. 팩을 너무 대놓고 쓰시는데 소스템 좀 켜주세요. 짠. 마이크 얘기라서 손캠 안 해도 됨. 재물 강화할까? 진화 제거할까? 돈 아낄까? 돈 아끼는 게 낫겠지. 제거 사실 지금 할 거 딱히 없어. 대학살 정도. 가다가 어퍼 보이면은 어퍼도 집어갈까? 으아, 실수했다. 딴 생각하다가 실수했다. 템포 올릴 때는 이도류가 나을 것 같고, 진화는 조금 천천히 강화해도 될 거니까. 미친 아이언클래드. 아, 발이 떴다. 와, 혜자 섬탑. 그러면은 이제 1500원 깎였지. 1500원 현질했네. 이거 빈세장이 난가? 깜짝 미션이요. 좋아하는 사일런트 이 코스트. 어, 잠깐만요. 가려졌어. 천적 돌진 벌집. 와, 성공. 세장이 좋을까? 왕관이 좋을까? 돈이야 뭐 아껴놓으면 다 유물되는 거니까. 발이 부적 다 쓰려면은 왕관. 근데 재물 있잖아 이건. 하긴 제거할 돈은 충분히 있지. 저희까지 존버하자. 저금통. 이랬는데 물음표에서 갑자기 상점이 딱 나와가지고 사람 빡치게 하겠지. 이돌이랑 진화 다 밑에 있는 거 봐. 더러운 게임. 어서오세요. 에 아야. 발이 난관 이도류 기사.
아싸. 대학살이 제일 필요 없지. 대학살이. 세상에. 덱을 잘 지워야. 재물 빨리 떠야 되니까 덱을 잘 지워야 한다. 상점을 더 뒤로 미루는 거는 별로 안 좋겠지. 상점에서 아유 조졌다. 칼치책이 조졌다. 유물 더 많이 확인할 수 있게 상점을 빨리 보자. 병번 재물? 병번 재물 너무 좋은데. 무장해제는 심장전 생각하면은 남겨놔야 되고 전천 넣으면 500원 각임. 진짜 해명해. 해명할 수 없습니다. 돈 손실나. 와 해시계까지 주네. 자다가 500원 잃어버리는 드림캐쳐. 아 이도류 아이 똥겜. 진화 있고 기사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. 하긴 똥겜은 모비알 모 에. 몹이 할 소리지. 아 몸방 안 나왔다. 아 꼭 하긴 되게 지금 필요한 카드밖에 없으니까 필요한 카드밖에 없으니까 한 장만 안 나와도 이렇게 되는 거지. 무장해제는 심장 생각하면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강타 지울까? 책보다 역겨운 아이언 클레드. 기사부터. 강타부터 쓰는 게 맞겠지?
아니야, 이 정도는 잡은 것 같아. 근데 여기서 어포나 무감각 없으면은 찾기 힘들 것 같은데. 500원 내고 무감각 찾는 게. 아이고, 스네코를 준다고? 아니, 이거 성낙겁 먹고 어려운 전투는 성낙겁으로 하자. 심장 같은 거는 성낙겁으로. 엘리트 달루아. 이거 괜히 물음표 밟았다가 추락하면은 골 때릴 것 같은데, 그냥 물음표 안 보는 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아, 여기 물음표 하나도 없는 길 있다. 강타 주면 되겠네. 신속 포션. 현도미. 잘 가라 강타야. 어? 쌉? 숟가락? 숟가락 무적 숟가락 재물? 쌉고? 쌉... 쌉질할 거 두 번밖에 없다 근데. 안 할래, 쌉 안 할래. 그럼 이제 첫 턴에 덱 다 뽑으니까 훨씬 안전해졌네. 아, 강화할걸. 지금 3장 추가했으니까 8500이네요. 대박인데. 미션맨 오열. 사기당한 미션. 아이언클레드를 때리다니. 대. 살 거 없으면 사지 말자. 다음 층에서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.
무적의 난관회생 이도류면 킬각 나오지? 55. 아, 대충 나올 것 같네요. 계산이 귀찮다. 아클 아클 아, 네, 말을 잊지 못하겠네 진짜. 뭐야 병 쓰레기 왜 나왔어. 병불 먹어도 상관없는게 어차피 첫 턴에 덱을 다 뽑으니까 넣어도 상관이 없어. 안녕하세요. 유튜브만 20시간 정도 보고 놀러왔어요. 아이고 위근님 어서오세요. 중튜브 가야겠다. 재미있고 유익한 중괄호 유튜브. 유익한 수면. 양질의 수면이 얼마나 유익해. 8,500원입니다. 리트도 한 번도 안 하고 카드도 세 장밖에 추가 안 했어. 미친 아이언클래드. 카카. 핑핑이 색 튀었네. 핑핑이 납작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. 엥 다 사면 되겠다. 카카 털까지. 포션을 바꿀까? 기억보다 신속이 낫겠지. 아닌가? 둘 다 별 상관없나? 현질하자고요? 지금 대기면 깨지 않을까? 충분히 깰 듯. 저놈의 멤버십은 맨날 사막이야. 맨날 사막이야. 사막 멤버십. 아워 포션. 지어주 인형.
무적 공세로 쓸 수 있다. 아, 이거 먹었어야 했네. 서순. 다리. 진관. 난관. 무상의 제 여기까지 들고 왔는데 이거 버려야겠는데. 기사. 기억. 난관. 대신. 이게 적폐 캐릭터다. 재물. 무적. 난관. 대신. 난관. 재물. 난관. 대신. 어이가 없네. 이게 게임? 카드 단 3장 집고 깰 수 있는 캐릭터가 있다? 카드를 3장만 집으면 깨는 캐릭터가 있다? 심장 허접해. 이게 캐릭터인가? 판도라의 상자를 열자 온갖 악한 것들이 튀어나왔다. 그가 바로 아이언클래드. 세상에.